정부가 자동차 사실 분들 지금 사시라고 지난 3월부터 개별 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. 수소차나 전기차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라고 합니다.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박연신 기자. 네, 박연신입니다. 네, 친환경차에 한해서는 계속 이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요. 네, 당초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돼 다음 달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. 정부는 일부 품목에 한해 해당 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기획자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. 앞서 정부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5%에서 1.5%로 70% 인하하기로 했는데요. 한도는 100만 원까지 정한 바 있습니다.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소차와 전기차의 개소세는 올해 말까지 최대 100만 원, 교육세 30만 원,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에 발맞춰 이번 친환경차 개소세 제도 연장으로 내수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. 박 기자, 그렇다면 이 친환경차 제외하고 다른 일반 승용차, 뭐 SUV 차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정부는 일반 승용차의 개소세 연장에 대해 개별 차종별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간 자동차 업계에서 부품 수급 어려움에 따라 차 출고 일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마지막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입니다. SBS CNBC 박연신입니다.